진짜 보면 4만 8천 탔네. 4만 8천 오토미션. 이건 뭐다? 그렇지. 어떻게 알았어? 최근에 영상 좀 봤습니다. 그럼 잘했다. 이거는 뭐다? 클러치. 응? 클러치 아닌가? 이씨 오토미션 클러치가 어딨어? 이 정신 나간 놈아. 이게 뭐냐? 요거 붙인 차를 다시 가져오면 시세보다 50만원 100만원 더 쳐드려야 돼. 좋았던 점. 어디 가세요? 여러분 오늘 어디 가냐? 오늘은 경기도 양주시 갑니다. 양주시. 양주시 어딘 줄 알아? 아니 모르겠어요. 대충 때려 맞춰봐. 어디 있겠어? 강원도 쪽. 이씨 진짜 이씨 남양주 옆에 양주 아니야. 이씨 강원도란. 여러분 죄송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. 양주 작년 이맘때 갔다 왔잖아. 아 맞아요. 그 맞아요. 크레인 사러 갔다 왔잖아 거기에. 네, 맞아요. 암튼 여러분 오늘 내용이 뭐냐. 22년식에 4만키로 덧센이야 덧센. 네. 이분이 좀 나이가 좀 젊으셔. 요즘에 운송업에 이렇게 진입하는 분들이 연령대가 낮아졌어. 예. 이유는 뭘까? 코로나. 아 지금 필요 없어. 코로나 간지가 언젠데. 빨리 얘기해. 이유가 뭐야?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. 아이 결론은 먹고 살 게 없다. 취업난 진입하는 분들의 연령층이 많이 낮았어. 얼마 전에는 그 영상 올렸는데 21살 분이 이제 뭐 이도 저도 뭐 답이 없다 운송업밖에 없다 하고 상담하고 지금 이제 영업하고 있는 분이 있어. 21살. 그래서 요렇게 4만 키로밖에 안 됐는데 차들을 막 내놓는단 말이야. 예. 근데 내놓는 이유는 또 뭐야? 화물 경기가 안 좋아서.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가지고 와봤는데 쉽지 않은 거지. 예. 쉽지 않으니까 내놓는 거지. 아무튼 차가 좋아요. 4만 키로 덧센이라 8장 들어가는 겁니다. 8장 오토미션에 차가 아주 좋아서 그냥 견적 난 이분 뭐 쿨해 그냥.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야 뭐가 달려 있잖아. 영업넘버. 그래 개별 넘버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. 항상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딜러분한테 전화해도 차 견적은 바로 나오겠지만 번호판은 딜러분들도 직접 하지 않으시니까 넘버 매매하는 또 업체에다가 막 문의하고 찢어고 복잡하잖아. 그쵸. 그래 한 번에 그냥 통으로 그냥 넘버 얼마 차 얼마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. 네. 그거를 뭐 시간 끌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지. 그래서 양주 가는 길이랑 가서 또 다 한 분 한 분 또 사연이 다 있어. 이유가 근데 이유를 물어보진 않을 거야. 그냥 잘 안 돼서 파는 거지 뭐. 맞잖아. 이유야 하나지. 돈 잘 되고 잘 벌리면 뭐로 팔겠어. 그치.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데. 그치, 그치. 이런 날에 뭐 비 오고 이런 날에는 윙바디들은 다 일하고 있어 지금. 다 윙바디들 다 일하고 있어. 근데 카고가 잘 안 보여. 이제 이번 주가 설날입니다. 대한민국 4대 명절 대바 네 가지. 명절이요? 추석 설날 신정. 뭐라는 거야 이씨. 신정이 설날이잖아. 음력으로 하잖아. 음력으로. 4대 명절이 뭐죠? 빨리. 그러니까 뭐죠? 빨리. 설날 추석 뭔데요? 어이 알고 물어보는 거지 새끼야. 말씀을 해주세요. 왜 자꾸 시간을 끄세요? 다 누구나 기본 상식 아니야? 그러니까 뭔데요? 네가 갑자기. 연기하는 거야 지금. 구독자분들 재미를 위해 다 알고 있지. 컷! 이거 뭔데요? 하나가 생각이 안 난다.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. 4대 명절 뭐라고? 설날 단오. 그래 단오. 음력 5월 5일 추석. 그래 추석 한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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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지는 뭐야 한지. 뭐 창호지야 뭐 한지하게. 차는 뭐 4만 키로가 볼 게 있겠습니까? 그냥 콜 받아서 운영하시던 거예요? 네네. 고정일이 아니라? 네네. 한 2년 됐나요? 2년 좀 안, 1년 반 됐나요? 네, 1년. 그 주행을 많이 안 했어요. 근거리만 하셨어요? 네, 근거리만 하고. 차는 뭐 볼 게 없죠. 안에 한번 제가 한번 볼게요. 아,
아버지 뭐 하시노? 기대지요. 신차 뽑아 4만 8천 탔네. 4만 8천 오토미션. 이건 뭐다? 차대. 그렇지. 어떻게 알았어? 최근에 영상 좀 봤습니다. 그럼 잘했다. 이거는 뭐다? 클러치. 응? 클러치 아니고. 이씨 오토미션 클러치가 어딨어? 정신 나간 놈아. 사이드 브레이크. 실내등 윙 스위치 여기다. 상시 음악 카메라. 블루박스 왜 안 돼? 어, 된다. 저거는 저 윙 내부. 주행거리 48237. 좋았어. 합격. 다 보셨네? 다 봤어. 볼 게 없어. 뒤에가 넓고. 이거 뒤에도 쉬는 공간인가요? 똑같은 거지. 평판 시트. 그럼. 어, 이건 평판 시트 안 해놨네. 장거리 안 뛰시던 분이잖아. 아. 이거 또 찢어 팔면 넘버 금액도 그렇고 통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. 저희는 뭐 넘버도 하지만 넘버 포함된 차들을 워낙 많이 사고 팔고 해서 연락들이 많이 오니까 자신 있어요. 이 금액에 충분하니까. 예. 어떤 차량 많이 좋아했나요? 8장짜리는 저도 지금 4대 가지고 있어요. 카고로 가져와서 제작을 해버렸어요. 우리가 8장. 10장은 없어요. 그래서 저 이게 경쟁력이 있어요. 보통은 사람들이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장을 좀 버거워 하긴 해요. 거의 콜들이 보니까 거의 8장 이렇게 뜨잖아요. 10장은 많이 없어서. 하다 보니까 이것도 짧게 느껴지네. 이것도요? 아깝네요. 어차피 뭐 모든 게 그렇지만 사타 팔면 손해니까 어쩌겠어요. 정했을 때 얼른 털고 딴 거 해야죠. 이거는 한 장을 드릴 거예요. 다른 데도 견적을 보셨었어요? 아니요. 그럼 같이 비교를 해봐야죠. 아마 이게 최고일까요? 최고가. 아, 그래도 비교를 해봐야죠. 다 됐습니다. 네. 네. 이따가 차, 예. 차는 차키만 여기 안에 넣어놓으시면